아들아, 부추 잘 됐나? 나무 잘 됐지, 아버지. 야. 신참 농부에게 부모님은 없어서는 안 될 지원군입니다. 빛깔 진짜 빛깔 안 좋은 게 빛깔 진짜 좋지. 아, 진짜 장동건이네. 연예계 부추계 장동건. 아, 어디 봐요? 지인도 이쁘요. 누가 더 봐요, 어르신? 어? 아들이 낫지요, 그래도. 이건 돈 벌어다 준대. 그래도 아들이 낫지요. 우리 아들 키운 부처가 최고예요. 예, 최고라. 예, 이 심닷들이 물이 좋고요, 지하수가 좋고요. 예, 토질이 좋아서 그런 향이 많고 우리 이 심닷들이 다 그래요. 슈퍼푸드라 불릴 정도로 풍부한 영양가를 자랑하는 부추. 무엇보다 몸속에 나트륨을 배출하는 데 뛰어난 역할을 하는데요. 생얼부. 그냥 저렇게 되게 달아요. 끝맛이 약간 맵삭해. 따라 따라. 아버지의 뒤를 이어 귀농을 했다는 아들. 아, 맘마차 그래 같은 길로 가 이러면 좋은겨. 그렇죠. 삶의 원동력이죠. 이거 먹으면 힘이 팍팍 납니다. 대화가 잘 통하고. 아들하고 농사 지을 거 아니에요. 네. 기분이 최고입니다, 최고. 올해로 귀농 4년 차. 아직은 부족한 게 더 많은 초보 농부라 아버지는 35인 아들이 아직도 어린아이 같습니다. 아직 좀 적하죠. 아치라는 게 아직 보면은 조금 미비하지. 그래서 제가 새색치 만채로 깨끗하게 하잖아요, 그 대신. 누가 농사 진다 뭐. 아유, 아이 아직 고등학생 같더만 이런. 색시라요. 색시? 야. 아, 새색시처럼 얌전하고 그렇지 않게요. 새색시. 장가 가고 시집 가야 되겠네. 그때는 무슨 생각이 드세요? 이렇게 나가는 부츠 보면은. 아, 제가 열심히 키워가지고 서울로 시집 보낸 듯한 느낌이죠. 부럽다. 잠시 네? 시집 가서. 부러워요? 예, 네, 부럽네요. 아들은 언제 갈 거예요? 그러니까요. 31일 뒤면 갈 수 있으려나? 아들이 아직 혼자인 것이 자신의 탓인 것만 같다는 아버지. 아버지도 조금 사고가 나타나시고 일어나니까 그러니 더 지가 할래 했는가 봐요. 졸업 후 회사에 취직했던 동우 씨. 하지만 아버지가 농사일을 하다 다치면서 뒤도 보지 않고 회사를 그만뒀습니다.